요새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뒤숭숭하네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, 곧 팀장님 면담 시즌이거든. 면담이? 성과평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좋은 평가를 받는 자에게 고연봉이 있나니. 면담은 성과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거지. 근데 선배님은 하나도 긴장 안 돼 보이시네요? 예인 씨, 저 조미선이에요. 저번에 팀장님이 어휴, 미선 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는 거 들었죠? 이게 뭐겠어. 이번 인사국과는 탑티어인 거나 다름없지. 근데 그때 그거는 그냥 커피내기 져서 그런 거잖아요. 아 뭐 물론 항상 저처럼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다들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면담이 들어가죠. 어떤 전략이요? 아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데. 특별히 예인 씨한테만 알려줄게요. 일단 팀장님 면담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? 아이 고생은 무슨, 이게 다 하는 일인데.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. 아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. 역시 미주민주 최민철 센스쟁이. 어디 보자. 우리 미주 씨는 지난 프로젝트 총괄로서 성과가 좋았던 건 식당 아주머니도 다 알고 계시더라. 미주 씨 평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? 이 모든 게 다 팀장님 덕분이죠. 거래처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난감했을 때 팀장님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썼다고 조언해주신 게 아주 큰 도움이 됐거든요. 이런 만능의 결사. 아니 뭘 또 그런 걸 가지고. 그냥 라떼 얘기 한번 했는데. 팀장님 이번에도 팀장님 평가 잘 받으셔서 고속 승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예비 본부장님? 예비 팀장님? 본부장님! 그러면 과장님은 면담하실 때 어떠세요? 팀 과장님은 뭔가 남다르, 이성적이고 냉철하달까? 태민 씨 이번 분기 성과 말인데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일단 연간 보고입니다. 지난 1년간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5개, 서포트했던 프로젝트 4개, 총 9개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습니다. 오, 그치 그치. 그럼 첫 번째 AI 투자 비서 프로젝트 보고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통해 최신 재테크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재테크 습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요. 특히 주식시장의 핵심 정보를 브리핑해주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AI가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챗봇 서비스 개발까지 진행했습니다. 아, 알지 알지. 근데 오늘은 그냥 성과 보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보다 효과적인 성과보고를 위해 준비했습니다. 다음은 구체적 성과 목표입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 다음은 도표화한 성과 지표입니다. 프로젝트의 개선점과 이와 관련된 내년 프로젝트 목표를 이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어? 고생했어! 좋아. 그럼 다음 프로젝트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하게? 과장님. 아니, 면담할 때도 장난 아니시네. 아니, 그러면 면담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나요? 있지 있지 완전 있지. 면담은 처음이지?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오 알지 열심히 한 거. 근데 근태가 지각이 좀 있었네. 팀장님 저 지각 진짜 조금 했지만 야근은 진짜 훨씬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다 알지 정우 씨가 늦게까지 열심히 한 거. 성과표를 보자. 팀장님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. 우선 1월 2일 08시 55분 47초 출근, 18시 04분 38초 퇴근했고요. 아니 출퇴근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걸. 그럼 이어서 올해 근무일이 총 249일이었는데 그중 점심 메뉴 선정에 기여한 날이 197일, 야식 메뉴 선정에 기여한 날이 59일입니다. 뭐 그런 걸 다 적었어. 네 그리고 회의실 확보 같은 경우에는 69회 회의실을 확보하였는데 이 사장님도 애용하신다는 제3회의실을 22회 확보하였습니다. 이게 바로 접니다 팀장님. 너무 시간에 그런 거 적고 있었구나.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공식 회식 15회, 비공식 회식 21회에서 평균 9.3회의 소맥을 우리 사랑하는 팀장님께 말아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? 그 중에서 사모님께 통화한 날짜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.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부 다 여쭤보시면 됩니다. 어떠세요? 이런 디테일한 면모. 이런 건 절대 노노. 아 그러면 선배님은 어떤 전략법이신데요? 예인 씨 잘 들어.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바로 기세야. 기세. 팀장님 요즘 만만한 개발자 구하기 하늘에서 별 따기인 거 아시죠? 그럼 우리 미선 씨 같은 개발자 잘 없지. 저 사실 얼마 전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아주 그냥 모셔가고 싶다고. 그래? 아이고 이거 미선 씨 없으면 곤란한데. 곤란하지. 그렇게 기세로 나가다가 진짜로 이직하라고 하시면요? 자 그럼 미선 씨 이직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팀에서 충원을 좀 해야 되겠어요. 딜을 할 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세야. 팀 그럼 거래하시죠. 내한테 없는 게 미선 씨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. 내한테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우리 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갖게 해드릴게요. 돈으론 살 수 없는 100만 집토커요. 맞네 우리 팀이 없는 거.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겠노?
분당당 아니 평가 S 주세요. 평가 S. 어, 미순 씨 아니 빨리 충원해야 되겠다. 팀장님. 아니 요즘 안 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인사팀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사람 하나 나간다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 아니야 아니야 100만 틱톡과 미순 씨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. 아 팀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진짜. 사랑해요 페이북 사랑해요 김태근.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. 뼈를 묻고 그래 나갈 건데. 아닙니다 뼈도 묻고 상대가 다니는 가족 다 똑같은 회사를 여기고 열심히 할게요. 뭐 내 능력 아시니까 잡지 않으실까? 잡으실 거야. 잡으셔야 될 텐데. 잡으시겠지? 잡으실 거야. 잡으셨으면 좋겠다. 선배님, 그러면 팀장님은 누가 면담하세요? 팀장님은 상무님이 모시지. 깜짝이야. 놀랬잖아요. 팀장님,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? 어, 그럼 곧 상무님 면담이 있거든. 상무님 면담이면 긴장하셔야겠는데요? 아니, 상무님이 또 내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셔서 혹시 상무 진급? 그럼 난 이만 쉬. 근데 이번엔 진급하실까? 모르죠. 인생 알 수 없는 거니까. 안녕히 계십시오. 이걸 어떡한다? 저 예인 씨! 이거 예인 씨 다이어리 맞죠? 어, 네. 아, 이걸 왜 선배님이 가지고 계세요? 아, 그 두고 가신 것 같아서 챙겨놨어요. 아, 맞다. 어, 감사합니다. 자, 먼저. 저 예인 씨, 그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? 지금요? 네,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어, 제가 지금은 좀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. 나중에.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. 그날 저녁에 봤어요? 지금 인터넷에 인쇄등 떴는데 팀장님께서 아,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요. 아,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. 그렇군. 하지만 이런 리스크 정도야 어차피 예상했잖아. 안 그래?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짓을... 그럼 그만할까? 원한다면 그렇게 해. 아닙니다. 그래, 다음이 마지막이야. 이번만 잘 마무리한다면 알지? 저와 하신 약속 잊지 않으셨죠? 당연하지.